서동서에서 아까 전화 받았어요. 민간인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에 절 추천하셨다고. 네, 그동안 선생님의 수사 실적을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당장 참여시키자고. 이거 자네가 기억했나? 예, 파출소에서 직접 시범 사업한 결과입니다. 요즘 예산하고 인력 때문에 골치였는데 특별수사팀에 민간인 전문가 수사 참여 시범 사업 내 적극 추진하지. 감사합니다. 좋았어. 심리학 박사라서 그런 거겠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전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선생님도 당당하게 수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인데. 뭔가 사정이 있으시겠죠.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잊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러세요? 작별 인사처럼. 저 본청으로 발령났습니다. 파출소는 임시 보직이었거든요. 아, 파출소 식구들 많이 서운하겠다. 가보겠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인사 못 드리고 갈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저 홍 소장님 건강하세요.